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지금도 고생하는 의료진,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삶의 흔적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의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재앙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께서 이 재앙을 끝내시고 예배당으로 부르시어 주의 충만하신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때 이곳에 마라톤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의 송기정 선수, 남승용 선수가 소위 국가대표를 뽑는 대회에서 1, 2위를 차지합니다. 이 조선이란 작은 나라를 너무 우습게 여기던 일본인들은 자기들을 제치고 조선 사람이 올림픽 마라톤 대회를 나간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19일 남겨놓고 일본 사람들이 꼼수를 하나 쓰게 되는데 베를린에서 마지막 올림픽에 출전할 최종 선발전을 다시 열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주권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선수들은 할 수 없이 국가대표로 뽑혔지만 다시 재경기를 하게 되지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송기정, 남승용 선수가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뒤쳐져 있던 일본 선수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름길로 새버렸습니다. 그렇게 작전을 짜놓은 거죠. 그러나 그걸 알았지만 손기정, 남승용 선수는 더 열심히 뛰어서 결국 일본 선수들을 이기고 정정당당하게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손기정 선수나 남승용 선수에게 그 일본의 억압과 그들의 꼼수가 어찌 보면 그들이 올림픽에 나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또 다른 계기로 삼아서 그 방해물을 이겨내서 그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전보다 더 굳건한 마음으로 뛰어서 결국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평탄한 길만 주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뜻하지 않은 장애물과 방해물, 걸림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지금 만나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앞에 어떤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걸림돌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계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오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이 계단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도약판이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것이냐 도약판이 될 것이냐, 그것은 계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나의 문제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 시험과 유혹은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시험이든 유혹이든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사건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도약판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에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걸림돌이 아니라 도약판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시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는데 다행히도 광야에서 잘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십니다. 뭐 아비멜렉과 동맹도 맺고 빼앗겼던 우물도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삭은 너무너무 성품이 온순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이제는 걱정과 근심 이런 게 아브라함에게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너무너무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똑똑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 이삭을 드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그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인지, 얼마나 귀하고 내 목숨과도 빼앗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충격을 받지요. 왜? 특별히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번제는요, 여러 제사 중에 가장 힘든 제사예요.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제물이 형태가 없어지도록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번제를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하는데 그 제물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듣고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맞을까? 지금 내가 들은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렇게 의심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허용한 적이 없어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인신제사라고 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사람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걸 금지시키죠.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삭을 불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맞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아들 아닙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또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한입 가지고 두 말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깨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삭을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삭을 죽이면 다른 아들을 이삭 대신 주겠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힘든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 왜 이삭이어야 되느냐, 내가 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원하느냐, 이런 걸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고 네 아들이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유와 설명이 없이 아들을 달라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 속에 가장 길고 긴 밤, 뒤척이고 무엇을 결정해도 정말 괴로운 그 한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쯤 아브라함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 길고 긴 간밤에 무엇을 결심한 걸까? 오늘 3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나느냐, 이 준비를 하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죠. 또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느라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도 가끔씩 그렇게 스스로 나약함으로 빠지는 모습을 늘 보여왔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걸 고민을 길게 하거나 또 내지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자기의 기질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종과 이삭을 불러요. 그리고 나귀에다가 쓸, 여러 가지 제사에 쓸 나무와 도구를 싣고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뭐 정말 여행 가는 발걸음, 설레이는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발걸음은 천근 만근, 정말 지옥에 가는 것 같은 마음, 그런 발걸음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게 수용이 돼서 출발한 겁니까? 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줄 알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다 그렇습니다라고 정말 100% 공감이 돼서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해되지도 않고 수용되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 내가 죽을 줄도 몰라 하나님이 날 죽일지도 몰라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것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들은 이 산 밑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만약에 자기가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종들이 나이 많은 그 아브라함 주인의 양팔을 붙들고 아이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젊은 종들이 뜯어 말리면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연출만 하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는 바치려고 했는데 내 종들이 뜯어 말리고 또는 사라에게 말을 해서 사라가 울고불고 못 가게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신용만 하고 진심이 동반되지 않는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상황이 내 머리로나 상식으로나 모든 것들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수용되지 않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걸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버거운 문제,
어깨에 짊어지고 도저히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이 버거운 문제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너무 버겁다라고 여길 만한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나요.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버거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때로는 지켜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버거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걸림돌이 아닌 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우리 인생이 더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도약판에 그런 도약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버거워해도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훈련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버거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 생각이 우리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가 되면 반드시 그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날게 하는 도약판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눈물과 한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주목해 볼 만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녀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저분의 눈과 마주칠 수만 있다면, 내가 저분의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버겁던 그녀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녀의 질병과 그녀의 인생의 고통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의 도약판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버거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버거운 문제를 때때로 주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한 번 더 도약해 보라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무한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어떤 연단이든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네, 주님, 나는 주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쏟아내셔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연약했던 그 마음이 없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확신으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군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 종과 나귀를 기다리게 한 다음에 곧바로 산 위에 올라갑니다. 나귀가 졌던 나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이삭이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같이 이삭과 산 위에 오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리아 땅이라고 부르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나무를 준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은 집에서부터 3일 전에서부터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삭에게 그것을 지기하고 올라가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는 미리미리 준비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맞닥뜨리니까 우연히 가서 앉아있으니까 예배가 아니라요. 그 시간, 그 상황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주일을 그냥 맞닥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졌으니까 맞닥뜨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는데 이삭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사했을 장작도 있고 불과 칼도 있는데 다른 때는 제사했을 제물, 양들이 반드시 같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제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이삭이 들떠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 근데 오늘은 이상해요. 왜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가 당황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 아들의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정말 아브라함이 힘겹게 한마디를 꺼내죠. 근데 이게 너무나 유명한 명언이 됩니다. 자,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 이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오히려 아브라함은 변론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찾고 네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너의 가정과 너의 삶에 그런 환란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나 지금 힘든데, 열받은데 그렇게 물어보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괜찮아요. 내가 힘든 거 괜찮아요. 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내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신뢰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브람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드디어 두 사람이 정상에 오르지요. 이제 이삭을 잡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마지막 그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올라오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차마 아들을 쳐다볼 수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볼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제사의 제물로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너무나 숙연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은 이삭,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아버지의 모습 앞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제단 위에다가 자기가 지고 간 나무를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없이 그곳에 올라가 누워버려요. 여러분, 그 어려운 말을, 버거운 문제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브람도 대단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군말 없이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삭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아들의 손과 발을 밧줄로 다 묶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토막내려고 눈을 질끈 감은 채로 칼을 높이 하늘 높이 쳐듭니다. 바로 그 상황에,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마 아브라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께서 두 번씩 정말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다급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다급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다급하셔서 내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다급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경외함, 성경에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경외함이 뭐예요? 이걸 좀 풀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내려놓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그 말씀 앞에 죽은 자처럼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은 자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 아름다운 광경은 먼 훗날 갈보리 산에서 인류가 보게 되죠. 아버지를 칼로 내려치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갈보리산의 모습으로 다시 인류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다시 풀어주고 그 이삭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소리내어 우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울고 그 아들에게 미안해서 울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런 인간의 야망과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예배드리는 도중에 칼로 내려쳐서 자기를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죽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기쁨의 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때 저쪽에서 수풀에 걸려서 울고 있는 숫 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살려주고 대신 이삭 대신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로다라고 말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 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노후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질병으로 만약에 자신의 삶의 건강을 잃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와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갈등과 좌절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평화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로 가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유의 물질의 축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나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버거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버거운 문제를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이냐. 두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왜?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 비우고 자신을 정결함으로 드러냈어요. 비우는 거예요. 내 야망, 내 계획, 내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비워서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정결함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세요. 이삭을 살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는 복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장면 이후에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일이 없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왜 이 이후에는 안 나타나시느냐? 한마디로 아브라함아, 너의 그 믿음이라면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다. 이걸 보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네 믿음은 볼 것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최고의 사람의 반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그에게 큰 인생의 걸림돌이었어요. 만약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진짜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정결함을 가지고 걸림돌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이 오히려 인생의 멋진 도약판이 되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유혹 헷갈리십니까? 이게 인생의 걸림돌일지 도약판인지 헷갈리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혼란한 이 상황을 놓고도 신앙의 걸림돌이 될 것이냐 도약판이 될 것이냐 저마다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걸림돌이냐 도약판이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정결함을 보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을 만났든 간에 중요한 거, 걸림돌 되지 말고 도약판으로 만듭시다. 이 말씀 붙들고 멋있게 다시 일어서는 한 주간,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생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